전체적으로 너무 세게 치시는데. 8분의 4 쳐야 돼요? 8분의 5 쳐야 돼요? 8분의 5요. 아, 8분의 5 쳐야 돼요? 부드럽게 칠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득점 확률이. 아, 이렇게? 예. 그러면.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두께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고 실수가 많이 나와요. 인간의 편리성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과목이 스포츠 교육학이라는 것도 있고, 운동 역학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인터넷 강의를 들었어요. 인터넷 강의 하나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20만 원? 네,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얼마 정도 할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건 어떻게 쳐요? 투쿠션? 이건 원쿠션으로 치는데 볼 시스템으로 생각을 했을 때 원티? 무회전 2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무회전 2분의 1로 치는 것보다는 원티 8분의 3으로 치는 게좀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에? 아이고 이런. 아, 조금 무서워요, 원쿠션? 아니죠. 이거는 원쿠션으로 치는 것보다 이렇게 치는 게더 확률도 조금 좋고 다음 공도 좀더 좋을 수 있어요. 끌을 필요가 없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 뭐야? 두 칸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리고 이 정도 맞아야, 이 정도 맞고 일로 오겠죠. 이렇게. 이것도 두 칸이죠. 두 칸은 조금 넘어 보이네. 그러니까 4.5 정도인데, 그러니까 원팁 2분의 1 정도 쳐서 요렇게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중심보다 조금 높은 원팁을 사용하는 게 공이 안정적이에요. 회전이 잘안 들어갔죠. 회전 안 들어갔고 두께도 얇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치면서 원팁을 제대로 못 주신 거죠. 이거는 투쿠션 쳐야 되는데. 얇은 두께는 항상 어려워요. 이건 그냥 뭐 최대한 두껍게 치고 다시 내려오도록. 이 공이 다시 내려오도록 쳐야지. 그래야지 다음을 또뭘 치죠. 항상 공 하나 치면서 다음 걸 생각해야 돼. 이거는 얇게 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능한 얇은 두께로 쳐서 빨간 공이 여기 아니면 이렇게 맞아야 여기로 오거든요. 두껍게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이렇게 되어 있네. 아니죠, 아니죠. 재회전을 주는데 최대한 얇은 두께를 쳐서 끌어쳐서 원쿠션으로. 그래야지 이 방향으로 오죠. 아, 이거 근데 운이 안 좋다. 예, 운이 안 좋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넣어치기라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차라리 그냥 원쿠션으로 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맞고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거 한네칸 기울기라고 생각을 하고 밀릴 가능, 내가 내공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생각하고 느낌팁이 필요하다. 바로 예. 일상으로 바로 아, 밀리는구나. 공만 줬네요. 공만 들였는데. 아. 이래도 내가 멈춰. 잘 치셔야 되는데. 얇게 치시는구나. 역시. 역시. 이걸 두껍게, 첫 번째 공을 두껍게 쳤어야 얘가 이렇게 내려왔을 텐데. 그런 배치의 연습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계산상으로 벌써 6 정도는 되는 놈이었는데. 아, 제가 봤을 때는. 네? 그죠? 네? 원쿠션 칠 때 볼 시스템 유용하다는 건 아시잖아요. 자, 이거는 이런 거 보통은 하수들은 원쿠션을 쳐요. 근데 볼 시스템으로 앞돌리기 치는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걸 볼 시스템으로 생각해서 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 세워치기 앞돌리기 볼 시스템 아시죠? 네, 안다고 1, 하셨죠? 이게 1의 라인이죠? 빨간 공은 딱 1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1 그리고 2, 3, 4, 5로 들어오면 네,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온다는 얘기인데 5 근처에 있어요. 5 근처에 있어요. 1, 2, 3, 4, 5 근처에 있어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직접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건 조금 운의 문제고, 나하고 얘가 또 반칸인데 이거를 반칸으로 생각할 것이냐 한칸으로 생각할 것이냐. 뭐 반칸으로 생각하면 5.5잖아요. 5.5인데 뭐 5.5나 6이나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4에 1에 5.5. 5.5잖아요. 근데 6이나 5.5나 분명히 엄연히 달라요. 6하고 5.5는.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냐? 두께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1.5팁을 주면 두께를 절반 맞춰야 되고, 2팁을 주면 두께를 반드시 8분의 3.5를 맞춰야 되는데, 이 먼 거리에서 그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계산적으로 따질 필요 없이, 이거는 2팁 정도의 절반 두께 겨냥하면 이 근방으로 온다. 뭐 이렇게 오느냐 이렇게 오느냐 까지는 그런 연습량은 어려우니까. 네, 대신 이런 확신은 있는 거예요. 2팁 절반 두께 맞추면 확률 높게 이렇게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저 공도 이쪽으로 내려오죠. 근데 이걸 원쿠션으로 쳐버리면 서로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투쿠션이라고 해서 이것도 쉬운 건 또 아니고. 엇돌리기는 치고 나면 항상 공이 멀리더라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원쿠션보다는 차라리 앞돌리기를 쳐요. 8분의 4에 2팁. 네, 뭐 2팁이나 1.5, 애매한 그러니까 1.5에서 2팁 사이를 애매하게 지면 또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놓고 쟤를 절반 두께를 겨냥해서 치는 거예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예, 다행히 맞았어요. 공이 좋아지잖아요. 끌어치기도 되지만, 이걸 끌어쳐서 무슨 큰 좋은 점이 없잖아요. 공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땐 그냥 투쿠션으로 치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투쿠션으로. 네. 요 정도 오도록, 요렇게 맞고. 그것도 뭐, 굳이 계산하자면 이렇게. 무회전으로 여기인데 회전 주고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고 치면 되는데, 그죠? 빨간 공이 노란 공 때리도록. 아, 근데 정면을 맞지 않았네. 칠만한 게 없네요. 그냥 끌어쳐야 되겠네. 끌어치는데 하단 당점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중하단 당점으로 쳐야 이렇게 밋밋하게 끌려요. 하단 당점을 많이 주면 이렇게 끌리거든요. 그럼 이거 맞히기가 어려워요. 중하단으로 두껍게 쳐서 밋밋하게. 6시 쪽으로? 아니요, 6시로 안 되고 이렇게. 8시? 8시 뭐 2팁 정도? 그래놓고 쟤를 두껍게 치는 거예요. 8분의 7. 두껍게 치면 아이고, 밀렸다. 이제는 세핀 해외가 글로 가는 거예요. 좀 더 빠른 속도로 쳤어야 되는데. 의심했어. 이것도 빨간 공이 반드시 여기에 맞게 쳐야 되는 거예요. 당점을 너무 내리지 말고 중하단으로 두껍게. 그렇죠. 이게 돌리니까 이렇게 공이 절로 가잖아요. 네, 이런 방식으로 치셔야 돼요. 비껴치기보다는 이거 원쿠션이 낫죠. 원쿠션으로 끌어치기로. 확률적으로 그게 훨씬 쉬운 방법이죠. 오케이. 잘 치었어요. 이렇게.
되네. 내가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저기 얇게 맞아야 되는데 너무 두껍게 맞아야 여기 와서 봐야죠. 빨간 공에 왼쪽 맞고 여기서 출발하는 내 공이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완전 모서리 가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6.5네, 6.5. 이 기울기는 6.5예요. 내 공도 기울어져 있죠. 한 칸. 한 칸 정도 기울어져 있죠. 7.5인데 주의해야 될 것은 7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쿠션에 붙어 있는 공은 반칸 뽑아라. 줄어요, 반칸. 네, 뭐 반칸이 됐든 한칸이 됐든 그거 곡구 현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수를 빼든지 당점을 내리든지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됐잖아요. 곡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곡구.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치셔야 돼요. 그러면 회전을 안 주고 상단을 줘야 돼요. 그쵸? 아니죠. 상단이 아니라 곡구를 안 일으키려면 미세한 하단을 치셔야 돼요. 곡구를 잘 이해를 못 하셨나 보다. 그거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셔요. 네, 끝나고 나서. 공이 휘지 않게 만들려면 하단을 주는 게 좀 유리해요. 앞돌리기 길게 치는 게 저는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거 원쿠션으로 치다가 죽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앞돌리 치기 말겠어요. 어차피 이거 원쿠션 쳐도 다음 공이 좋지도 않고 1이라고 생각하고 나하고 이렇게 두 칸 길어지고 3, 4, 5죠. 5인데 내 공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죠. 이걸 감안해줘요. 밀리거든요. 부드럽게 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감안하면 1 더해서 6으로 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두 팁에 아, 선생님 2시 방향 쪽으로 주네. 맞네, 들어갔네, 정확하네. 안 맞았어요. 아. 그래. 2시 방향. 원래는 3시 원팁이 제대로 된 볼 시스템의 원팁이죠. 원래는 3시 원팁이. 그런데 3시라는 건 실수가 있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끌어치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너무 중단을 노리는 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너무 많이 갔네. 코너 지금 두께가 두꺼웠고 치는 순간에 좀 뭐 회전이 들어갔다거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계속 그런 식으로 연습하는 게 중요해. 3 쿠션으로 칠 거예요. 빗각이죠. 빗각이니까 길게 뽑아지는 거죠. 3 쿠션으로 칠 거예요. 3 쿠션으로. 짧다 이거. 너무 키스라는 걸 의식했나 보다. 그럼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2 쿠션으로 쳐야 되는데. 2 쿠션을 쳐야 돼. 뒤집으로. 두껍게 치더라도 부드럽게 당점을 올려서 치면 2분의 1로 맞은 놈처럼 가요. 공의 원리를 아직 잘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2분의 1 두께의 원리를. 아, 그래요. 2분의 1 두께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2분의 1로 친 놈이나 2분의 1보다 두껍게 친 놈이나 부드럽게 치면 2분의 1로 분리되는 것처럼 분리가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두껍게 쳐도 지금 얇기도 얇았지만 두껍게 쳤다 그래도 2분의 1처럼 맞은 놈처럼 가기 때문에 실패했을 거예요. 두껍게 쳐도 별로. 죽네요. 잘 치셨다. 그때 그걸로 가보려. 잘 치셨어. 조금 전에 공은 뭘 쳐도 다음 공도 안 좋고 그래서 그냥 하시니까. 매일 쳐요? 거의 매일 오셔요. 어우 다행이다. 그분 한 번만 봤구나. 이래 치는 거. 8분의 6 두께 줬죠.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밀어치기 계산법대로 생각해서 칩니다. 이런 거는 계산을 하죠. 볼 시스템을. 그렇지. 이렇게 하면 이거 5. 나오는 거 5. 10이네요. 10.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으니까 5.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5. 10. 오? 네, 3팁의 8분의 7인데 당점을 좀 내려줘야죠. 너무 많이 내릴 필요는 없고 한 3시 30분 정도에 8분의 5가 아니죠. 이 기울기 5칸 정도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8분의 5잖아요. 여기 맞고 5칸 정도 기울어져 있죠. 네. 합이 10이잖아요. 합이 10이니까. 그러니까 3집 주면은 7이 남잖아요. 네. 3 더하기 7은 8, 10. 87이네. 그러니까 8분의 7. 7인데 8분의 7이라는 두께가 좀 너무 두꺼우니까 8분의 6으로 내리는 대신에 당점을 조금 내리면 같은 효과를 같은 효과를 내릴 수 있으니까 칠 때 빠른 그 가르친 분 그렇게 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분은 완전 쓰리 쿠션 하시는데 그분은 완전 초보예요. 쓰리 쿠션 그러는데 조금 끌어야 되죠? 좀 세게 쳐야 얘가 일로 오기 때문에 원래 4구만 치는 사람 같으면 이런 기회에 얘를 조금 더 오게 했을 텐데 저는 이걸 치는 게 가장 확률이 높죠. 이걸 치면은 다음 공은 좋아질 수 있어요. 원쿠션으로 치면 얘가 일로 나오니까 근데 조금 득점이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저는 그냥 이거 원쿠션 치고 말아요. 어차피 저는 4구보다는 3쿠션을 많이 치기 때문에 그냥 근처에 있으면 그냥 대충은 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치거든요. 근데 4구만 이제 정교하게 치는 사람들은 좀 꼼꼼하게 모으려고 하죠. 아 근데 이렇게 치고 싶은데 자세가 안 나와서 이 공을 칠 수밖에 없네. 끌어쳐야 되겠네. 그리고 끌어칠 때 제 스트로크는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치거든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한쪽 하면 안 된다. 네, 어떨 땐 이렇게 치고 어떨 땐 저렇게 치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이 모양이 아, 두껍게 입어야 되는구나. 또 가시네. 당점의 문제예요. 당점. 당점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아이. 공을 멀리 안 보낼라 그랬더니. 아, 이거 옆 돌리기 치시려고요? 왜 6이어야 되는지 보세요. 빨간 공 이게 1인데 딱 1에 있죠? 1에 있죠. 네. 그리고 2, 3, 4, 5, 6. 그죠? 7까지 뽑아볼라. 여기 뒤로 돌아가 나오네. 아, 그런데 잘못하면 또 여기 맞아가 여기 실어 걸릴 것이고. 그런데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 방향에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이 방향에서 간 놈이 코너 여기에 떨어지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아. 근데 지금 여기를 목표로 잡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건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네. 두껍게 맞았죠. 두껍게 맞았죠. 이렇게 계산은 쉬워요. 계산대로 맞히는 게 어려운 것이지 계산하기는 쉬워요. 지금 이거는 각이 안 나오잖아. 이거 이거 얇게 직접 안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큐를 이렇게 지금 선생님 봐요. 지금 나와요? 네. 나오긴 나오는데 아주 얇은 두께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큐를 이렇게 들고 큐 뒤를 두고 콕 찍으면 이렇게 살짝 휘어 들어가거든요. 아... 세게 치지 뭐 얇은 두께를 치되 큐 뒤를 들고 회전을 좀 많이 주고 콕 노란 공 피해서 콕 치면 미세하게 휘어요. 네. 큐 뒤를 잘 들고 큐 뒤를 들려면 좀 짧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뒤가 들려요. 그죠? 큰 스윙으로 하지 마시고 작은 스윙으로 콕. 맞았죠?
얘는 안 맞았어. 맞았는데. 그래요? 어, 그럼 예, 예, 그럼 그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 적응을 받고 예, 살짝 맞고 왔어요. 예. 그렇게 치는 것도 있고 여기서 얘를 끌어칠 수도 있고 세워치기를 칠 수도 있는데 세워치기 하면 저는 세워치기가 확률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가르쳐준 옆에 좀 두고 치는 거 8분의 4에 11시 뛰는 거 해야 그건 이 방법에선 그건 위험해요. 아 그거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나와서 내공하고 여기서 키스가 있을 수 있어. 네, 그래서 이거는 무회전주고 쳐야 돼요. 이거는 1.5인데 아니 지금 1.5잖아요. 1 1 1.5 이렇게 있으니까 1.5죠. 그럼 2.5. 네? 1.5. 2.5에 0이네. 0 코스네. 예, 그러네요. 0코스. 예. 그런데 이게 기울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1.5 라인에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1.5 라인. 여기가 1.5 라인이야. 이게 1 라인이죠. 예. 네, 1라인. 일단 빨간 공은 이건 아니잖아요. 빨간 공의 이끼는 그냥 1 근처에 있는 거잖아요. 1로 봐야 돼. 1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1.5 되죠. 2보다는 작은 거 확실하고 1.5. 여기까지 2.5라고 하고 빨간 공은 지금 0의 라인에 있어요. 그러면 8분의 2.5를 치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게 칠 게 아니고 부드럽게 칠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사이에 내 공은 이렇게 부드럽게 치면 휘어 들어가요. 그걸 감안하면 8분의 3 정도는 쳐야 돼요. 무회전 8분의 3 정도는. 그게 또 모자랄 수도 있어요. 공이 많이 휘어 들어가면. 세게 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배치를 확률적으로 세게 쳤을 때와 부드럽게 쳤을 때 득점 확률이 미세하게라도 어느 게 더 높겠어요. 득점 확률이. 부드럽게 치는 게 미세하게라도 높아요. 왜냐하면 세게 치면 분명히 큐가 흔들리면서 실수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고요. 근데 조금 높아지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하수일수록 세게 치면 실수할 확률이 확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세게 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항상 실수는 세게 쳤을 때 제일 많이 나와요. 세게 쳤어요. 지금 이거는 이거 돌려야죠.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침 딱 2분의 1 두께. 2분의 1 두께로 치면 딱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회전이 있으면 아슬아슬하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회전이 있으면 이렇게. 네, 그러니까 회전이 없이 회전 없이 무회전. 네, 무회전에 그냥 느낌팁 정도. 이게 무회전이라면 느낌팁 이렇게. 중단이네, 중단. 네, 중단 느낌 팁에 2분의 1 두께 치면 야. 맞죠? 야. 그 회전이 필요 없는데 회전을 주게 되면 그건 마이너스죠. 자, 이거는 이제 자 이렇게 몇 번 치다 보면 딱 모으는 케이스가 딱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이때 연습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배치는 연습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 공이 이렇게 보내고 여기 맞고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저리로 가요? 그렇죠. 단 쿠션 맞고 이렇게 내려와야죠. 아, 자, 그쪽으로 온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하단 당점 많이 주면 너무 나 두껍게 쳐야 되니까 이렇게 너무 끌리겠죠. 그러니까 당점을 너무 끌리지 않게 당점을 중하단으로 잡고 그것도 지금 9시 지금 지금은 이거 한 80도 되겠다. 이게 지금 90도 이게 지금 90도는 여기 와야 되는데 네. 80, 90, 80 한 5도 되겠다 각도가 그죠? 85. 뭐 그렇긴 한데 자. 두께는 8분의 7이에요? 그 정도? 8분의 6. 아이고 안 좋다. 어? 아이고 피해 와야 되는데 뭐 좋아진 자 이런 거는 얘를 칠 수도 있죠. 얘를 쳐서 다시 모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빨간 공을 너무 멀리 보내야 돼서 차라리 원 쿠션을 쳐서 이쪽에서 다시 모을 수 있는 다음 배치가 이거를 쳤을 때
아 이게 좀 여기 빠졌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얘를 끌어치잖아요. 보통 끌어치면 이렇게 치는 건데 그럼 빨간 공은 자꾸 일로 가죠. 절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봤을 땐 이걸 잘 치면 투쿠션으로 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어렵겠구나. 이거는 그냥 맞고 이렇게 나오고. 아 이거 어렵네요. 네, 어려워 어려워. 원쿠션 투쿠션으로 칠 수 있으면 좋은데 좀 애매하게 서 있네요. 저 공이 네. 정면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 보세요. 노란 공의 중심, 빨간 공의 중심을 이은 선으로 최대한 두껍게 치는 게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그럼 얘 어디로 가겠어요? 일로 가죠. 일로 간다면 절로 가죠. 회전을 반대로 주면. 회전을 반대로 줬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일로 주지 말고 일로 주면. 오른쪽 회전을 주고 네, 친다고요? 치면 그렇게 해도 큰 차이는 없어요. 차이가 있긴 있지만 이 공의 전체적인 방향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보세요. 얘를 그러니까 얘를 이쪽 방향에다 갖다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게 좋네. 네, 그러니까 이쪽 원 쿠션으로 이렇게 치면 한 방향에 있으면 아무래도 뭘 치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이건 이번에 어렵네. 목표 지점은 여기 투 쿠션 칠 건데 여기 맞아야 되죠.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지금 얘가 목표 지점을 여기 맞는 게 아니고 여기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맞으면 일로 가잖아. 중심 맞으면 일로 가버리잖아. 이 정도 맞아야 되잖아요. 아, 이 정도. 그죠? 회전이 좀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 맞아야 되죠. 아, 여기가 아니에요. 포인트 여기. 평행 이동법 사용하면 네. 노란 공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고 그렇지. 빨간 공 목적구는 여기. 절반 이 정도죠. 돌아가는 코너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회전일 때. 나 회전 주고 칠 거잖아요. 아. 그렇다고 해서 이건 아니죠. 무회전이 여기인데 지금 절반이 이거잖아요. 네. 절반이 네. 절반이 있는데 일로 회전을 줘도 되네, 그죠? 그렇죠. 아 여기서 원래는 키포인트가 여기서 치려면 이렇게 줘가 치는 건데 네. 여기서 이주공을 가상의 이주공을 친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이렇게도 가능한 입사각이 가능하게 하는네, 그죠? 그렇죠. 이렇게 아. 하면 투쿠션째 무회전으로 여기 맞으면 아, 득점이 되는 건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투쿠션 목표 지점은 무회전일 때 여기지만 회전을 주고 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아, 나 오늘 하나 빼야 돼. 아, 그럼 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를 향해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오로지 이쪽 치는 것만 나는 생각했거든. 반대로 그치? 흘러나가는 건 생각 못했거든. 지금 얘가 내가 이 방향에서 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 지점은 그렇게 해서 찾으면 대충 여기예요. 똑같은데요? 뭐 그러네요. 그런데 네. 맞아요. 진짜 저는 도쿄 시스템을 뭐 안 쓴 지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도 선생님 잊었는데 제가 생각 목표 지점이 여기죠. 예, 예.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로 공을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마침 여기죠. 30. 30. 30인데 난 회전 주고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위쪽에. 회전 주면 항상 앞에 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회전에 의해서 눕는 게 있잖아요. 아, 무회전이 아니니까. 회전에 의해서 눕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되는 거죠. 아, 여기는 치면은 더 밑에 누우니까 조금 위에 올리면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신공이 어서 오세요. 네, 신공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네? 여기를 보내는 건 좀 위험하죠. 여기로 보내는 건 신공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두껍게 쳐서 이렇게 휘어 들어가게 해서 이쪽으로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부드럽게 치면 또 흰 공이 맞을 수 있으니까 살짝 빠른 속도로 아, 모자라네 모자라죠 여기 맞았어 그쵸 3, 4, 5에 맞았어 2개 맞아야 되는데 네. 자 바로 당겨야 되나 원쿠션은 안 되고 둘 다 가능하네 네? 둘 다 가능한데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하죠. 예, 예. 둘 다 난이도도 비슷해요. 그래요? 어느 게 더 편해요? 글쎄요. 이거를... 끌어치는 게 편해요. 투쿠션으로 치는 게 편해요. 투쿠션으로 치면 원쿠션도 있네요. 아, 네. 원쿠션도 힘들잖아요. 가장 좋은 건 원쿠션이네요. 아, 그래요? 쳐야 한다면
원쿠션을 칠 수 있어야 돼요, 이 상황은. 왜냐하면 끌어치는 건 공이 안 모여요. 세게 쳐야 되니까. 투쿠션 쳐도 공이 안 모여요. 원쿠션 치면 얘는 이쪽으로 오니까 원쿠션이 가장... 원쿠션은 뭐 어떻게 쳐야 돼요? 원쿠션 뭐 보세요. 원쿠션도 이게 각이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면 되잖아요. 이렇게 네?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 일로 보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오케이 오케이. 대칭법을 이용하면 이거 사진 한번 찍어야 되겠네. 맞아요. 선생님 어떻게 그 사진 한번 찍어야 되겠다. 야, 그 생각 마야처럼 생각을 보냈어.